제가 이런 건 또 잘 바르죠. 와우. 그럼 후식으로 얘는? 와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미 예견 된 일이었습니다. 갤럭시 G 폴드 2를 언박싱 할 때부터 느꼈는데 이미 해체 쇼라는 고정 컨텐츠가 생겨버려서 안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G 폴드 2 해체 쇼입니다. 이번에는 기존 해체 쇼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 쪽까지 분해할 수 있는 곳까지는 모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분해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부터 분해를 해볼게요. 전원을 먼저 끄고 요심도 뽑아주고, 만약 이것을 뽑지 않고 분해를 하다가 가끔씩 메인보드에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 살짝씩 들어올려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분해할 때는 엄청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케이블도 끊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케이블이라기보다 테이프가 발려져 있어서 조금 뜯기 힘든데, 커버부터 빼주고 커넥터를 끊어주면 커버 디스플레이 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손으로 들어보면 무게가 엄청나게 가벼워요. 심지어 엄청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상단에 전면 카메라와 조도 근접 센서, 이 부위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금색으로 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약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도와 근접 센서는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 위쪽에도 근접 센서와 조도 센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해체를 해야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하우징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커버만 열었을 때는 폴드 1에 비해 좀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에 부착되어 있는 폼, 요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 봤을 때 뭐 유심 트레이, 배터리만 이렇게 이제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 나사가 꽤 빡빡하게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샤오미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못 풀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사가 마모될 것 같아요. 역시 비싼 전자기기를 해체할 때는 손맛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나사를 모두 분리했고, 이쪽에 있는 안테나와 같은 모듈을 분리하고 나면, 오! 얘는 수화부와 스피커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피커 자체가 위쪽 모듈에 박혀있고, 또 수화부 스피커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여기 사이 구멍으로 소리가 나와서 전면에 있는 수화부 스피커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에 안테나 모듈이 연결되어 있고, 전면 카메라 밑에 있는 모듈을 제거하면 여기도 하단에 큰 스피커가 하나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2는 이 두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스마트폰 치고는 꽤 좋은 품질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살짝은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소리가 나오는 구멍은 하단 쪽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에 나와 있는 스피커 모듈의 자리는 꽤 커요. 위쪽 스피커 모듈의 자리, 여기는 수화부 스피커, 그리고 하단 스피커는 진짜 꽤 큰 사이즈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해체쇼와 마찬가지로 내부 디자인, 여기도 매직으로 011, B15 도장, 이렇게 자재 넘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유심 슬롯이 있고 안테나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심 슬롯도 보면 여기 외장 메모리가 들어갈 것처럼 크진 않아요. 기존 노트 시리즈를 분해했을 때는 외장 메모리가 들어갈 공간, 그리고 유심 슬롯이 두 개나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듈이 꽤 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폴드는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장 메모리나 듀얼심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피커까지 넣고 나면 유심을 두 개 넣을 외장 메모리 모듈을 추가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듀얼심을 사용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물리심 하나, E심 하나 이러한 구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쪽 케이블, 그리고 안테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판과 배터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주는 커넥터, 기판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는 모듈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는 기판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블을 분리하면 조그마한 전면 카메라를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특별한 부분 없이 메인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좌석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붙고, 여기도 중앙에도 하나 붙고, 하단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두 개 좌석이 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혹시나 해서 유심 슬롯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별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보면 여기 있는 것과 맞닿는 부위인데,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를 내부에서 들고 썼을 때 보통 이렇게 잡으면 여기 있는 조도 근접 센서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여기에도 조도와 근접 센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메인 기판이 있는 왼쪽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면 커버를 분리할 수 있어요. 비교적 뒷면은 커버 디스플레이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더 쉽게 분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카툭티도 미스틱 브론즈 색상으로 맞춰놨고 카툭티가 꽤 크기 때문에 굴곡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쪽에 있는 마이크이고 기존 갤럭시와 동일하게 카툭티 옆에 마이크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뜯자마자 한국판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5G 안테나 요 공간이 없습니다. 오른쪽과 동일하게 왼쪽에도 자석이 동일한 위치에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요것은 아 이것도 특이하게 여기 두 개의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위쪽 안테나 모듈과 무선 충전 패드가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닿게 되는 접점은 여기 있고 오! 울트라 와이드밴드 관련 모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UWB라고 그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초광대역 유원칩, 그게 최근 갤럭시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이 여기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메인보드와 연결되는 커넥터가 여기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되는 요 케이블을 모두 분리해줄 수 있습니다. 밑부분의 안테나 모듈을 케이블은 그냥 이렇게 분리해주면 되고 하단 모듈도 쉽게 분리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USB Type-C 단자가 있고 옆에 마이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진동 모듈이 있고 마이크가 연결되는 구멍, 그리고 여기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곳곳을 보면 탑이라는 문구가 여기 박혀있는데 이번 갤럭시 폴드2의 프로젝트명 또 탑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죠. 지문 인식과 잠금 버튼의 케이블 분리, 커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전면 카메라. 아 커버와 다르게 하우징의 전면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보면 이야 여기도 노트 20 시리즈와 동일하게 히트파이프가 아닌 그라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파이트와 히트파이프와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게 아직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히트파이프와 달리 요즘에 이제 삼성이 그라파이트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히트파이프가 있는 모델, 그라파이트가 있는 모델 둘 다 이제 벤치를 돌리면서 온도와 점수를 제대로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도 센서와 마이크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석이 있는 부분은 완전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배터리는 양쪽에 하나씩 탑재하면서 요것을 이제 케이블로 묶어서 전체의 배터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판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여기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모듈이 장착되는 공간인데 한국판은 역시 빠져있고 카메라의 구성은 기존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광각 카메라는 센서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초광각이나 망원보다는 이미지 센서가 더 크고 S20이나 노트20를 뜯어보면 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망원 카메라, 노트10급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뒤집었을 때 프로세서와 램, 저장 공간이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조도 센서, 카메라 모듈이 광각과 망원 카메라가 두 개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쉽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지금 봤을 때 특이한 점은 왼쪽과 오른쪽 기판의 색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기존에 봤던 것처럼 폴드와 지플립은 방수 방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이를 위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 듯한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서 분해했을 때는 이게 이제 두 개의 테스트 핀이 있었는데 폴드에서는 따로 그 핀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를 한번 분해해보도록 하죠. 안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처음 분해를 해보는 것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잠시 끄고 베젤을 아주 조심히 뜯었습니다. 끝쪽에 보면 베젤이 있는 틈을 볼 수 있고 또 하단과 상단에 있는 T자형 팬티 같은 이러한 구조물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이것도 분해할 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구조물도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뜯냐, 아마 이 디스플레이 지금 패널이 여기에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디스플레이를 분리하면서 다시 조립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OLED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폴드에서 주름이 중간에만 있는 이유는 뒷면 양쪽에는 단단한 판으로 잡아주지만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는 중앙부는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폴더블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끝쪽을 보면 이렇게 잘 접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해를 했을 때 하우징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미스틱 브론즈 접히는 구조에 내부 구조물이 없으니까 더 탕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오, 심지어 이게 잘 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요 이제 디스플레이 구성을 봐서는 이렇게 접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접었을 때 종이처럼 완전히 접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완전 접히게 되면 깨지기 때문에 끝쪽으로 갈수록 틈이 생기면서 이렇게 접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야, 이거를 제 눈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체를 하려고 했지만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끊김이나 다른 것이 없는데 반대편으로 돌렸을 때 이야, 여기는 디스플레이 하나 확실하게 해먹었는데 이왕 해체하는 거 힌지까지 확실하게 분해를 해볼게요. 테임만 살짝 여기서 봐도 힌지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말려 들어가는 이 재미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를 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재미있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판을 제거할 수 있고 반대편에도 판을 드러내게 되면 오! 이제 제대로 된 중앙부의 힌지를 볼 수 있습니다. 힌지 부분에 케이블을 조금 길게 해서 여유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접었다가 펼칠 때 실제 뒤에 케이블은 접었을 때나 펼칠 때 달라지지 않도록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왼쪽 부분의 힌지를 모두 분리했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를 보면 기존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청소기에서 볼 수 있는 스위퍼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폴드1에서 처음에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화면을 접을 때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화면을 접으면서 그게 같이 맞물려서 이제 깨지게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힌지에 여기서 외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구조물을 적용했습니다. 공대 감성이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까지 모두 분리하고 나면 이렇게 힌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힌지는 이렇게 이야, 이것만 또 따로 분리를 하니까 되게 재미있습니다. 힌지가 접힐 때도 자세히 보면 완전 대칭이 아니라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안쪽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엄청 정교해 보였습니다. 삼성에서 말한 듀얼캠 메커니즘은 자세히 보면 끝쪽에 두 개의 캠이 맞물려 있고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한 스프링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접었을 때는 스프링이 캠을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화면을 닫았을 때는 안정감 있게 펼쳐지지 않도록 유지되고 완전히 펼쳤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프링이 캠을 밀어내기 때문에 폴드1에 비해 완전히 펼쳤을 때 더욱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때는 두 개의 캠이 만날 때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흔히 말해 프리스탑 힌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폴드는 단순히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단순한 화면 접기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분들의 노고가 녹아있을지 상상이 되진 않아요. 비록 제가 분해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하나는 사실 날려먹은 것 같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도 더 신기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디스플레이 하나 날려 먹은 것은 괜찮습니다. 진짜 폴드2도 꽤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폴드처럼 완전히 접히는 완성도가 높은 폴더블 폰을 출시한 제조사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레이저가 출시하긴 하지만 1세대는 좀 이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폴드1도 처음에 이슈가 터졌지만 이후에 개선판부터는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는 그런 걸 보면 야, 삼성은 이러한 폴더블 신기한 구조를 엄청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 리뷰에서 아니 다음에는 LG 윙 그러니까 제가 LG 스마트폰을 아마 뜯은 걸 보여드린 적이 있나 없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다음에는 또 신기한 폼팩터 LG 윙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체하기 좀 빡셀 것 같은데 완전히 분해를 해버려갖고 다시 조립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